네, 우리 당원동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많은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이 아닌 계룡산 밑에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어제 우리 청년 당원들이 5.16을 어떻게 보면 좋은가 역사 세미나를 잠깐 했고요. 오늘 아침 7시에 여기 계룡산 행사 때문에 7시에 지도부만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 앞에 가서 간단한 기전하고 참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5.16을 즈음해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공화당 정신 그런 맥락에서 깊이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 대한민국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국제정치적으로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으로 가고 있고 한미 관계는 지금 엉망이 되고 한일 관계도 엉클어져 있고 또 남북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알 수 없는 정말 최악의 관계가 돼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비굴할 정도로 우리 국방부가 하는 자위 행위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관계가 설정돼 국내 정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언론이 통제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이 파괴되는 정말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곳 계룡산에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남북 문제, 국제 정치, 우리 국내 정치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원희 대표님 얼굴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지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곧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총선의 아픔을 딛고 또 7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2기 지도부가 구성되고 우리 당이 또 여러 가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책들을 전략과 전술면에서 가다듬으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당은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그런 뜻과 의지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유파의 보수정당 그리고 구구기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무총당으로서 2기 지도부가 잘 추도할 때까지 튼튼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또 당대표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